설치. 5, 4, 3, 2, 1. 폭격이 시작됩니다.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부탁 사기십시오. 일단 파르시 번갈아 가면서 이 한 번씩 던지면 전면은 거의 못 들어오는데. 라인 혼자 들어온 거 저거. 에이에서는 일단은 아무 때나 박아도 아마 범위 다 닿을 테니까. 거점 근처에다가 박아 놓으면 좋겠죠? 거점 뒤쪽에 박아 놔야겠다. 일단 350. 와, 디바 많은데? 윈스턴! 윈스턴이면 이거. 괜찮아요. 공허 포격이면 윈스턴 갈아버릴 수 있어. 윈선이 포탑은 방어가 안 되는데. 일단 650. 650. 윈선 잡으러 가요. 윈선보다 체력 많은 시메트라다. 거점을 방어해요. 거점. 오, 낙타 조심. 오, 하나 뽑아줬다. 빨리 얘 진정시켜요. 3디바네, 3디바. 윈선! 조져요! 손보라 꺼내면 이 방 그게 없어지나? 그 손보라 궁으로 이 보호막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실드도 까요? 그냥 실드. 근데 기본 실드는 원래 안 까이거든요? 루슈 방벽 실드는 까이는데. 근데 이게 기본 실드로 판정 들어가는지 아니면 루슈 실드같이 그런 판정 들어가는지 몰라서. 야타 실드가 까인다고요? 야타 실드 안 까이던데? 기본 실드도 까이나? 기본 실드 안 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타 까이나? 점수 0대0. 공수 변경. 문제의 공격. 괜찮습니다. 저희 650 만들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마 윈스턴 한탄창으로 그거 이거 방벽 못 부술 거거든요? 보호막 생성기? 윈선 하도 한타는 버틸 수 있음. 토르비온 일단 포탑 뒤쪽. 와 이거
아, 닫는다 닫는다 센터 토르 6토르비요? 어허 용광로 차면 극혐인데 밀고 들어가요! 보호막 보호막 깔면서 밀고 들어가요. 저희 전진기지 만듭시다. 전진기지 하나 만들어요. 어차피 우클릭으로 하면 우클릭 차지해서 한 번에 이거 한방 150이라서 까요. 오 체력 전진기지 만들었어요. 빨리 우측에 들어오세요. 우클릭 우클릭 방벽 여기를 전진기지로 만들죠. 여기에 실드 박아 넣죠. 전진기지 만듭니다. 2층 오른쪽 2층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포탑 다 박아 놓을게요. 보호막 보호막 여기 박죠. 궁체음의 오른쪽 2층에 박아주세요. 500입니다 이제. 575 한 번만 더 하시면 아! 으아! 아 650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요! 저희는 이제 탱커예요, 탱커! 이거 좀 한번 뚫려볼까요? 비도 뚫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비거점?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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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토르 대심해? 사뿐하게 A 거점은 가서 먹어주시고 갑시다. 6토르 일단 2층을 한번 먹어볼까요?
어, 시메님. 시메님이 아니고 너무 가시면 안 돼. 2층을 먹어요. 빨리 2층을. 좁혀 나가요. 오케이, 궁 찼다. 어디에 박을까? 좀 안전한 곳에 박죠. 조금 멀리 박아도 어차피 되니까 그 센터 거기 박을까요? 종 안에? 뭐야 여기. 이거 40m 넘어가면 어차피 포탑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맞거든요? 멀리서 포킹하면 돼요. 정면 포킹을 아예 멀리서. 저희 체력 500입니다. 실드 좀 채우고. 1.5층 먹으러 갈게요. 1.5층인 자리 내주면 안 되지. 오케이, 650. 오케이, 1.5층 먹었다. 아, 이거 극혐인데? 극혐이야. 괜찮아요. 상대방은 체력 회복기가 없고 저희는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 하이, 안 뚫리는데? 오, 한 명 죽었다. 밀고 들어가요. 저희 체력 많아요. 진정시켜요! 토르비언을 진정시켜! 어, 뚫었다. 오, 따개비 극혐. 예, 한조궁 같은 거 들어가죠. 한조궁이라든지 아니면 디바 자폭 같은 거 한 번에 부술 수 있는 거.
네, 체력이 400이라서 포킹으로 잡는 건 한계가 있는 게 그 포킹하는 동안에 저희가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 저기 안에 포킹하려면 여기서는 포킹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기를 포킹하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심해가 가만히 있진 않으니까. 6 봤을 때 6 라인 하면 6 라인이 이길걸요? 왜냐면 화영타 3명이 한 명한테 쏘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없어져요. 화영왕타 자리 잡고 있다가 한 명씩 없어져요. 어, 나 포탑 다 부셔졌어. 뭐 토르비아 뚫기 진짜 힘들 텐데. 설치 안 된다고요? 거기 안 된다고요? 되던데? 어 뭐야, 경쟁전에서 여기 했었는데 막혔나? 어, 여기 했었음. 여기 어? 박았었는데? 반대쪽인가? 아닌데? 왼쪽이었었는데? 어? 안 박히네? 어 뭐야, 박혔었거든요? 아, 그 어저께 경쟁전 할 때만 해도 됐었는데 안 되네.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여기 막아도 됩니다. 어차피 못 들어와. 탱커야 탱커 이제. 밀고 들어가도 돼 그냥. 오오오오, 보호막 빠졌어, 보호막 빠졌어. 너무 멀어. 궁후 여기 미쳤는데. 어, 보막 사라진다. 공업 포격기가 윈스턴 평타보다 훨씬 더 초당 딜량이 세니까. 윈스턴 평타가 초당 40이었나? 30이었나? 35였나? 그럴 텐데 이거는 3단 차지되면 초당 120이니까 거기에 윈스턴은 그냥 체력이고 체력이랑 실드가 섞여있고 여기는 보막이라서 체력 계속 차니까 유지력 면에서도 훨씬 차이가 심하게 나죠. 물론 궁 차면 좀 얘기가 달라질 텐데, 궁 차면 오히려 DPS 떨어질 텐데. 못 들어와. 아 초당 60이에요? 이제? 최대 60이라도 3단 차지가 120인데 최당 30이라는데 뭐지?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초당 30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냐타 구슬 박아놔도 그것보다 딜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냐타 구슬이 초당 40인가? 아마 찰 텐데.
이거 뚫을 수 있나? 6파라 하면 할 수 있을라나? 6파라 6파라에서 아예 공중에 아예 저기 천장에 붙어있으면서 딜러 오며. 근데 그렇게 하면 아예 점령을 못하거든요. 점령하려면 결국 내려와야 되는데 이 조합을 뚫을 수 있을만한 조합이 있을라나? 이 심해 궁 바뀌는 순간부터 절대 못 뚫을 텐데. 손브라가 궁 한번 은신해서 들어와서 쓰고 나머지 아마 뚫는 조합? 빼고는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손브라공 대박 말고는 이거 절대 못 뚫겠는데. 우리 할아버지들 다 죽어요. 방어 체계 구성 중. 이게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반가워요. 남은 시간 60초. 육손부라 정도가 날라나? 뚫을 수 있으려면? 왜냐면 손브라가 그 포탑 부수기도 쉽고. 아 근데 육손브라 해도 뚫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조합을 손브라 한 명에다 뭐 갖춰도 조합 갖춰서 해보죠. 상대네 아 이거는 힘들다 진짜.